저 말이 쳐다보질 않고 있습니다. 이 소장은 주말에 보통 아침이면 항상 사우나를 가는데요. 예, 오늘은 말을 쳐다보고 있습니다. 저 뭐 백마 같은데 좀 예쁘지 않습니까?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. 그리고 제주도에 가끔 오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죠. 요즘에 저는 이제 가끔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일부러 그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럴 때도 많아요. 그러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항상 생각은 예, 트렌드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, 저는 늘 꼰대처럼 살고 있습니다. 예,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. 부동산은 그 주기가 보통 10년에 한 번씩 올랐다 내렸다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참 침체돼 있다가 오랫동안 한 7년 정도 침체돼 있다가 한 2, 3년 반짝 했다가 또 다시 침체기 들어오고요. 근데 뭐 코로나라든지 뭐 전쟁 같은 특수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거에 따라서 뭐 자재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가 사실 가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. 지금은 공급이 너무 많았잖아요. 그리고 거품도 심했고 중국형들이 거의 가격을 뭐 두 배, 세 배 올려놓고 연예인들 뭐 열풍 불어가지고 또 올랐고 타운하우스 열풍 불어서 또 엄청나게 뻥튀기가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맨 마지막에 줄넘기에 들어갔던 일반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. 그분들의 이제 정말 자산이잖아요. 그게 전 재산인 사람도 많아요. 빚내서 하신 분도 있고. 그런 분들이 뭐 잘못했다, 잘됐다 하기 이전에 참 그냥 옆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빌라나 예를 들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엄청난 생산이 가능하잖아요. 네. 뭐 빌라 한 200세대, 300세대 막 짓는 경우도 많잖아요. 경기 좋을 때는 한 번에. 그리고 타운하우스도 거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근데 지금 건축비가 분양가에 못 미치잖아요. 예. 예를 들어 5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5억은커녕 뭐 4억 5천에도 안 팔리잖아요, 지금. 그게 너무 저분들 진짜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시기에 이제 매수자분들이 좀 가지셔야 될 생각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재화가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차선에 접한 뭐 이거 창고 누군가 사겠죠. 예, 이건 뭐 팔려고 지금 찍는 거 아닙니다. 뭐 팔리면 더 좋고. 근데 일시적으로 뭐 이런 예를 들어 2차선에 접한 뭐 5억 미만의 창고가 그것도 깨끗한 게 예, 그리고 뭐 접근성도 예를 들어 괜찮아요. 예, 그런 물건들이 한 번에 뭐 100개, 200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그럴 때는 조금 더 본인이 뭐 사업을 진짜 하시는 분이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시라고 하면 지금 시기 때 물건을 예, 접수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또 경기가 좋을 때는 또 천정부지로 오르고 한 번에 재화 생산이 공급이 한 번에 쫙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. 예,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정말 실수요자분들에게는 꼭 기회가 되지 않나. 예. 다른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. 예. 뭐 자만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는데요. 뭐 제가 그렇게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. 잘 나간다 해도 뭐 중요할 것도 없고요. 제주도 사는 남자들의 특징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유유자적합니다. 예. 뭐 서울에서 500만 원 벌어도 만족 못 하는데 제주도에서 뭐 한 250, 300 벌어도 만족합니다. 예. 저는 뭐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너무 그 태만해져 가지고 문제긴 한데 가끔. 예. 이런 그 말 풀 뜯어 먹는 예, 환경 속에서 예, 늘 자라나면은 그렇죠. 유유자적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아무튼 그렇고 그 농어촌 주택이랑 일반 개별 그
주택가격이 1억 미만이랑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이제 3억 미만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. 계획관리.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안 됩니다. 예. 계획관리 관리 지역, 생산관리, 보존관리 지역에서 주택인데 기준시가가 이제 3억이 안 됐을 경우에 예, 일정 거주기간을 이상 하시면은 보유기간이죠. 보유기간을 채우시면은 이제 주택수에 산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그건. 근데 기준시가 1억 미만은 계획관리든 뭐 자연녹지든 뭐 관계없습니다. 예. 근데 주택수에 산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취득시에 증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무조건 1.1%. 그래서 기준시가 1억 미만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위치를 보면은 기준시가 1억 미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. 매가가 아마 한 2억 왔다 갔다 2억 초반이나 아니면 1억 후반 정도 돼야 기준시가가 1억 미만이 될 거예요. 단독주택 기준이고 빌라는 거의 분양가 기준으로 했다가 뭐 공시지가 조정할 때 좀 내려오기도 하는데 거의 분양가에서 많이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일반 빌라 공동주택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러니까 내가 농어촌 주택으로 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득이 있죠. 서울의 뭐 아파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. 예, 영향을 미치면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잖아요. 재미없었습니까? 아무튼 요즘 들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조금 좋은 아름다운 일을 하나 계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나중에 좀 성과가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.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한번 또 살아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?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인생인데. 예. 저희 그 까칠한 이소장 채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,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 되시고 이 날씨처럼 아름다운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. 아 오늘 날 마 취기네. 예.